오늘은 중력이다. 중력에 대한 모든 것. 야,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 잘생겼다. 완전 박서준 닮지 않았냐? 와, 진짜 박서준 닮지 않았다. 근데 느끼하게 생긴 것 같은데. 맞아. 아무튼 형들, 저희 지난번에 중력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우주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중력이면서 공기가 없는 그런 진공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무중력과 진공은 서로 비슷한 상태를 말한 걸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해? 진공 상태면 저절로 중력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지. 우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중력 상태에서 막 뭐야? 이렇게 막 떠다니기도 하는데 호흡기 장치 없이도 숨을 쉬잖아요. 중력과 진공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중력과 진공, 진공, 중력. 아, 뭔가 알 것 같은데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형. 아, 답답해. 좋아. 그럼 진공의 세계로 가자! 오! 어떠한 공간 안에 공기를 포함한 그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진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진공 포장, 진공 건조 등은 완벽히 빈 공간이 아닌 공기의 양을 줄여 불완전한 진공 상태를 만든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현실에서 완벽한 진공 상태를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게다가 진공 상태에 가장 가깝다는 우주마저도 먼지나 수소 원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진공 상태라고 할 순 없습니다. 때문에 과학에서의 진공은 범위 내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에 따라 저진공, 중진공, 고진공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간 내의 물질이 1000분의 1 수온주 밀리미터 이하일 때 가장 진공에 가까운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공의 개념이고 앞서 세 사람이 궁금해하던 중력과 진공의 차이점을 알아볼 텐데요. 두 유리관에 깃털과 동전을 동시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당연히 무게 때문에 중력의 힘을 많이 받는 동전이 깃털보다 더 빨리 떨어지죠. 그럼 유리관이 무중력 상태라면 어떨까요? 우후! 깃털과 동전 모두 둥둥! 물체를 떠받쳐주는 힘이 없어지므로 이렇게 떠있게 되고요. 진공 상태가 된다면 두 물체 모두 낙하는 하지만 공기에 저항이 없어 질량과는 1도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중력과 진공의 차이가 이해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공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진공 파헤치기 첫 번째! 따단! 진공에서의 부피 변화! 오늘 실험은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핵심! 그래서 준비했죠! 열심히 펌핑하면 통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와 진공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실험 도우미 진공 펌프 장치입니다! 장치 안에 달콤한 마시멜로우를 넣고 공기를 쭉쭉 빼볼 텐데요! 과연 마시멜로우에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시멜로우가 진공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다 찢어질 것 같은데. 아, 부풀어 오르다 찢어질 것 같다. 찢어지진 않고 그냥 크게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된다. 아, 이렇게 조금 더 부피 커지게.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더 작아진다. 부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공이 되니까 압축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먹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먹어봐도 될까요? 아, 드셔보세요. 예. 맛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맛있어. 되게 뭔가 작아질 것 같기도 하고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아.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깜놀하는 건지. 자, 우리도 직접 확인해보죠. 통 속에 공기를 빼자. 마시멜로우가 통통하게 부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군 장병 엉아들의 동반자 초콜릿 파이의 변화도 볼까요? 점점 부풀더니 감추었던 어머 하얀 속살을 드러내는 파이. 이야, 손도 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지
그 원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진공 펌프에서 그 공기를 밖으로 빼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물체를 누르고 있던 공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누르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공기들이 이 물체를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딱딱한 표면의 물질이었다면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을 텐데 표면이 부드러운 물질이다 보니까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공기들이 그 물체를 커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기를 뺄수록 풍선은 점점 커지고 공기를 다시 넣으면 풍선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공의 힘! 과자 봉지와 면도 크림에서도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진공 실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공기가 사라지면 물체에 행사하던 외부 압력도 사라져 물체 내부에서 마음껏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부풀게 되고 다시 공기가 많아지면 물체 내부의 압력과 대응하는 외부의 압력도 다시 생기게 되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액체인 탄산 음료도 진공 상태에서 부피 변화가 생깁니다. 형, 콜라가 뜨거워진 거 아니에요, 이거? 어, 그런가? 한번 꺼내보자. 어? 공기가 들어가니까 또 다시 똑같아졌네. 어, 잠깐만. 어, 하나도 안 뜨거운데요? 아, 형, 어때요? 어? 시원한데? 어? 시원해? 왜 그러지? 어? 뭐지? 끓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시원한 이 콜라의 비밀은 바로 이산화탄소에 있는데요. 진공에 가까워질수록, 즉 압력이 낮아질수록 이산화탄소 기포의 부피가 커지면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모든 현상들은 바로 하나의 법칙이 성립된 것으로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작아지고 반대로 압력이 낮아 진공에 가까워질수록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는 보일의 법칙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진공 파헤치기 두 번째, 두둥! 열에 대해 알아보죠! 자, 우리 진공 상태의 열 실험을 한번 해보자. 오. 여기 전기포트에 아주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 통에 넣은 물의 온도는 약 섭씨 85도입니다. 그리고 한 발, 두 발, 세 발 여러 차례 펌프질러 통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자. 오, 잠잠했던 좀 전과는 달리 물이 정말 보글보글 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불이나 열을 가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공 펌프로 뽑았을 때 열을 받지 않아도 끓는 이유는 물을 누르고 있는 공기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물이 끓지 못하게 누르고 있던 공기 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기화될 수 있는 거죠. 물이 끓는다는 것은 열 에너지를 받은 물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끓는 점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기압에선 섭씨 100도에서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100도가 채 되지 않아도 물이 끓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기 분자의 수가 기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기압 이상에서는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들의 수가 많아 물이 기화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끓는 점에 도달하고 반대로 기압이 낮으면 물의 기화를 방해하는 공기 분자 방해꾼들이 적어져 더 낮은 온도에서도 빨리 끓게 되고요. 또한 공기 분자가 더 적은 진공에서는 당연히 저기압보다 끓는 점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물이 섭씨 85도만 되어도 진공과 가까운 상태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져 이렇게 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피와 열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마지막 뜨든! 진공에서의 소리의 변화도 확인해보죠. 공기가 가득한 통 안에서의 소리는 72에서 74dB. 그렇다면 진공 상태에서의 소리는?
아, 이건 뭐 굳이 측정하지 않아도 이전보다 소리가 확실히 작아졌죠. 데시벨 측정값 역시 낮아졌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공기의 입자, 먼지와 같은 매개물질을 통해 우리의 귀까지 전달됩니다. 진공은 앞서 얘기했듯이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 역시 적어져 소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죠. 브라더, 브라더! 네. 짠! 이게 우리 어머니께서 생일 선물로 사주신 팽이 두 개! 근데 이걸로 궁금한 게 생겼어. 뭐? 이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팽이와 그렇지 않은 팽이를 동시에 돌렸을 때 차이점이 어떤지 궁금해요. 차이점. 좋아, 그러면은 느낌이가 진공 상태가 아닌 곳에서 한번 돌려보고 내가 진공 상태인 곳에서 한번 돌려볼게. 내가 돌리면 안 돼요? 넌 딱히 할 게 있지 또. 아, 그래요? 뭔데요? 딱 기다리고 있어. 아, 알았어. 레디! 이길 거야. 셋! 둘! 하나! 이럴 센스 있고! 과연 먼저 쓰러질 팽이는 어느 쪽일 것인가? 진공이 아닌 상태에서 팽이가 돌 땐 두 가지의 방해를 받습니다. 바닥과의 마찰력, 그리고 공기의 저항이죠. 팽이는 이 두 힘에 의해 휘청거리다 이내 쓰러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공기 저항이라는 방해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돼 있는 느낌씨의 팽이보다 더 오래 돌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가나 보자. 끄떡없다. 완전 엄청 오래 돌아가요. 짱짱짱짱. 진공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럼 우리 진공이 있는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 내리고 가볼까? 야, 가자. 가자. 진공의 활용은 생활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온병의 진공 상태는 액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진공 포장을 하면 내부에 공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미생물이 쉽게 번식하지 못하죠. 다이어트. 아,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코끼리 컨셉이야 이거? 뭐라는 거야? 너네 다이어트 안 하니? 나는 오늘 다이어트 1인차야. 나는 오늘 이 채소 먹을 거야. 형, 소, 하마, 코끼리도 다 풀만 먹거든요? 맞아. 아유, 많이 먹었어. 배부르다. 남은 거는 내일 먹어야지. 와, 이 형 자기 최면 쩐다. 그니까. 배부르대. 형, 근데 지금 뭐예요? 그냥 놔두면은 양상추가 갈변하잖아. 그럼 아깝잖아. 그런데 집에 자동 진공장치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넣은 다음에 잘 봐. 이렇게 넣고 한 다음에 물에다가 으잉? 곱게 포장한 양상추를 왜 물에 담그냐고요? 이렇게 하면 손쉽게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DIY 진공팩 만들기 스타트! 자, 남은 음식물을 지퍼팩에 넣고 어루만져 주듯이 눌러가며 공기를 빼주세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출구가 있어야 하니 끝부분을 살짝 남겨놓고 지퍼를 닫는 것이 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어놓은 부분을 제외하고 지퍼팩을 물속 깊이 넣어주세요. 공기가 빠지면서 비닐이 쭈글쭈글 내용물에 밀착되는 게 보이시죠? 이제 열어두었던 지퍼까지 깔끔하게 닫아 밀봉시키면 오호! 형! 짠! 대박 신기! 공기가 쫙 빠졌어! 쫙! 이렇게 과학을 이용하면 생활 속 지혜가 보여요! 자, 그럼 DIY 진공팩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지금부터 비교 들어갑니다. 비닐봉지에 공기와 함께 넣은 양상추 그리고 공기를 뺀 진공팩 속의 양상추를 약 10일 동안 관찰한 결과 진공팩 속의 양상추는 여전히 어머 싱싱함이 살아있는 반면 일반 비닐봉지 속 양상추는
이피 시들시들. 신선도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자 시간이 지나도 싱싱한 양상추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진공입니다. 대단해요. 아, 과자 흘렸네. 아, 이거 치워야 되는데. 아, 치워야 돼. 그렇지. 어디 갔지? 아, 씨. 어디 있다. 무름아, 뭐 해? 뭐 찾아? 아, 과자 다 흘려가지고 이거 지금 치울 거. 아, 으, 칠칠맞게. 짜잔! 이 찍찍이가 네 찍찍이냐? 아, 뭐야, 뭐야. 갑자기 무슨 컨셉이야. 이거 아니야, 형. 뭐야, 갑자기. 장난치고 있어, 씨. 이거 아니야? 아니라고. 짜잔! 그럼. 이 물티슈가 네 물티슈냐? 진짜 아니라니까. 왜 그래 자꾸. 아니야? 아니라고. 짜자잔. 그럼 이 진공청소기 찾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이거 맞아요. 형님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그 모조리 싹 다 빨아들이나는 진공청소기는 완전 짱이에요. 이거 마치 인간 청소기? 진공 하면 떠오르는 대표 생활용품 바로 진공 청소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은 먼지까지 다 빨아들이는 청소기의 위력. 그런데 진공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 사실 스스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공청소기는 100% 진공은 아니고요. 진공과 가깝게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진공청소기의 원리는 고진공에서 저진공의 확산 이동을 이용하는 기술이고요. 진공청소기 내부에 공기 입자를 배출함으로써 진공청소기 내부의 입자 수가 줄어들고 저진공의 상태를 유지해서 청소를 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죠. 진공청소기의 진짜 원리는 이렇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인다기보단 외부의 먼지가 청소기 속으로 밀려들어간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진공청소기는 1분에 만 번 이상 팬을 회전시켜 공기를 밖으로 뽑아내어 청소기 내부의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박사님의 말씀대로 저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죠. 진공청소기의 원리가 이해되었다면 짜잔! 최초의 진공과학실험기 마그네브루크 반구입니다. 우리도 직접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구형 재료 두 개를 준비합니다. 접시에 끈을 매달 구멍을 뚫고 나무 막대기와 함께 묶어줍니다. 다음은 공기를 배출시킬 고무를 접시에 끼워줬어. 두 접시를 접촉시킨 다음 주사기로 공기를 빼내는데요. 이렇게 두 접시 속의 공기를 최대한 빼내면 오우, 무척 단단하게 흡착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자. 진공의 세기를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 시작! 오우, 두 사람 팔에 힘들어간 것 좀 봐. 아니, 접시 두 개를 본드로 붙인 것도 아닌데 성인 남자 둘이 이렇게 낑낑대기 이끼 엽기. 이야, 진공의 힘이 느껴지네요. 뭐야, 여기 어디야? 아, 형은 못 찾고 있어요, 근데. 문어 어딨지, 문어? 문어요? 아, 문어를 무슨 여기서 찾아요. 문어를 찾으려면 바닷가나 횟집을 가야죠. 더위 먹은 거 아니야, 이 형? 먹다 먹다 더위까지 먹은 거야? 아니, 뭔 소리야. 야, 얘들아, 너네는 문어 뭐가 생각나? 문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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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해, 너무해. 진짜 너무한다. 너는? 문어 하면 당연히 문어크죠, 문어크. 아니, 문어랑 문어크랑 뭔 상관이야? 문어크. 아, 진짜 답답해 죽겠다. 오늘 주제가 진공 아니야, 진공. 어?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그 문어 빨판. 근데 왜 여기서 문어를 찾고 있어요? 아, 나 이제 참다 못 참겠어. 왜 여기서 문어를 왜 찾고 있어?
뭐라고? 여기다 문화를 왜 찾고 있냐고! 스트레스! 그만 까불고 이거나 먹고 빨리 문화 빨리 찾으러 가자. 빨리 따라와! 빨리 와! 나도 가자 줘!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8개의 다리에 크고 작은 빨판을 가진 문어! 대형 문어의 경우 빨판이 2,000개에 달하기도 하며 빨판으로 1톤가량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흡착력을 가졌죠. 이처럼 문어의 빨판이 보여주는 놀라운 힘은 오늘날 신기술 개발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화장실 벽이나 거울 등에 붙여 사용하는 뽁뽁이 큐방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문어를 찾던 톡톡 씨가 도착한 곳은 바로 세계 최초로. 와,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문어 빨판에 흡착을 이용한 패치가 있는 곳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우와, 그 원리가 뭔가요? 아, 궁금하신가요? 네. 네, 절 따라오세요. 우리 연구원님 연구는 잘하는데 연기는 좀. 이게 그 바로 문어 빨판을 본따 만든 흡착 패치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문어예요? 뭐 낙지, 뭐 세발낙지, 쭈꾸미, 뭐 광어, 우럭도 있는데. 네 뭐 사실 그 말씀하신 낙지나 이런 여러 가지 쭈꾸미 이런 게 모두 문어과에 속하는 이제 연체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체동물들이 모두 특수한 이제 빨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빨판 속에 있는 독특한 구조가 물속에서 점착력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문어 빨판의 구조를 모사해 만든 패치! 문어 빨판 내부에는 이처럼 독특한 돌기가 있습니다. 빨판이 어딘가에 접촉하게 되면 내부에 있던 물을 위쪽으로 빨아올리면서 챔버의 아래쪽에는 진공 상태를 만들죠. 이렇게 진공 상태가 되면 높은 점착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탄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이 작은 구형 속에는 문어에서 모사한 돌기 인공 빨판이 숨어 있는데요. 1제곱센티미터당 300에서 500개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군요. 0.5kg의 추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무거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 추가 굉장히 무거운데. 네. 자, 이렇게 담가두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여기 이제 문어를 모사한 패치가 여기 네. 이제 달려 있습니다. 500g의 중량의 추에 패치를 붙여 물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들었다 올렸다.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매끄러운 실리콘 표면에도 달라붙어 안정된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지금 진공 상태인가요? 네, 요 내부에 있는 이제 요 추와 요 패치 사이 계면 사이가 이제 진공이 이제 발생을 해서 네.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큐방과 그 문어 빨판을 본떠 만든 이 패치랑 어떤 게 더 흡인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 이번엔 큐방도 흡착이 잘 된 듯. 그렇다면 살짝 쿵 움직여 볼까요? 위아래로. 아, 아, 안 되네. 큐방의 구조 역시 진공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물속이나 거친 표면에서는 점착이 제대로 안 되어 큐방과 물체 간 공간이 생기면서 진공이 바로 풀려버리게 되죠. 그럼 문어에도 과학이 숨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우와, 문어야 고마워. 이야, 얘들아, 오늘은 이 과학을 이 진공 상태처럼 다 빨아들이지 않았니? 맞아. 형들, 근데 저는 자취생이잖아요. 이 집에 진공 포장기가 없어가지고 그간 아까운 음식물들을 다 버리곤 했었는데 오늘은 아주 유익한 생활 꿀팁을 얻어서 아주 살림의 큰 보탬이 될 것 같다 누. 음식물을 버린다고? 응. 난 그런 소리를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데. 응? 앞으로 버리지 말고 형한테 다 줘. 형이 다 먹을 테니까. 와, 알겠어요. 근데 형은 이뿐만 아니라 팔 다리에도 문어 빨판 같은 게 다 달려 있는 것 같아. 주변 음식들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가져가잖아. 그래, 내가 인간 음식 흡착기다. 형들 장난 그만치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드려야죠. 아 맞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진공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일어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진공에 대해 이해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우리 구호를 끌어당겨볼까요? 오케이, 끌어당겨. 밀당 궁금해서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이언스. 산화와 환원, 산과 염기, 이 둘의 공통점은 우리 친구 아이가 화학책 속 단짝 친구라는 사실. 하늘과 실처럼 꼭 붙어 다니는 두 화학 반응을 이지 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양배추를 그냥 두면은 갈변하잖아. 아 죄송해요. 거기 배추가 생겨 순간. 저를 후임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아 완전 되겠습니다. 아 우와. 저는 이지 사이언스가 좋습니다. 어쨌든 그 손에 코딱지 묻었을 때 떼려고 하면 이 손이 묻고 여기 떼려고 이 손이 뭔지 아시죠? 그 핏이네요. 아, 이런 훌륭한 작품을 코딱지로 표현해주셔서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어머니도 연인들이 또 입맞춤을 하고 있던데 3달 동안 입술을 안 떼더라고요. 그것도 흡착에 몰린가요? 이제 입을 맞추면서 서로 이제 뭐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 그 부피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압력이 이제 잡히는 그런 진공이 발생하면서 흡착일 수 있겠죠. 남녀간의 뽀뽀에도 과학이 숨어있었네요. 네, 그렇군요.